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김영재 이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영재 이사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전반적인 내년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존재하는 현재 시장 상황에서 내년 실적 성장 가시성 높은 업종 및 종목에 주목하는 전략이 수익률 확보에 유리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먼저 시장 상황을 간략하게 정리해드리면 연말을 맞아 주요 기관들의 북클로징이 이미 이루어진 가운데 양시장 합쳐 10조 원 안팎의 크지 않은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연말 증시 변동성이 축소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평균 이상의 밸류에이션 수준이 유지되면서 전반적으로 주식이 싸 보이지는 않지만 단기적으로 대주주 회피성 물량 출회가 완료되는 오늘 이후에는 증시 반등을 기대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2023년 시장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제도는 기업들의 실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올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금리 인상이 시장 하락을 주도했다고 하면 이제는 높은 금리 환경과 높은 물가 수준 하에서 기업들의 실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가 시장 및 종목의 등락을 결정하게 될 것이고 최근 시장 역시 인플레, 금리 수준보다는 기업들의 향후 실적 전망을 더 중요하게 반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 실적 전망에 있어서 수요 회복이 아닌 구조적 실적이 증가할 수 있는 핵심 키워드는 전장 부품, 음식료, 중국 리오프닝, 유틸리티라고 보고 있는데요. 연관된 종목들의 경우 정책 변화 또는 산업적 사이클 변화 등에 따라 구조적인 실적 성장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전체 시장 예상 실적이 꾸준하게 낮아지고 있는 추세로서 최근 발표에는 내년 코스피 순이익이 약 153조 원으로 기존 추정치 대비 수조 원 가량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전체 실적 전망이 낮아지는 중에 내년 실적 성장 가시성이 높은 종목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 성장 가시성이 높은 종목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말씀 주셨는데 관련해서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 네, 두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아모텍입니다. 아모텍은 시총 2,350억 원 정도의 기업으로 안테나, 모터 등 모바일 부품 생산이 주력인데 현재는 전장 부품 비율이 꾸준하게 증가하면서 빠르게 전장 부품 회사로 변신 중에 있습니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MLCC인데요. 아모텍은 MLCC 후발 주자이지만 일반 범용 제품이 아닌 고용량, 고온, 고압 등을 필요로 하는 특수산업 및 전장용 고부가 MLCC를 생산해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MLCC 매출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발생할 예정으로 내년 매출은 약 600억 원대, 내후년에는 약 1,300억 원대 매출이 기대되면서 매년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적은 아직까지 적자이지만 별도 기준으로는 3분기 4억 원 흑자를 기록하였고 4분기에는 흑자 전환 기대되며 내년 전체로는 영업이익 238억 원, 내후년에는 영업이익 462억 원 기록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도 기관이 한 달간 17만 주 순매수했고 외국인도 순매수 전환되는 중입니다. 기술적으로 우상 추세 전환이 막 진행되고 있어서 현재 시점에서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의 투자 포인트는 정부 규제가 조금씩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인데 기대할 수 있는 이유는 한전법 통과 과정에서 요금 인상 필요성이 정당화되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한전법은 한국전력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기존의 자본금과 적립금 총합의 2배까지에서 최대 6배까지 확대하는 법으로서 오늘 또는 내일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여 최악의 부도 사태는 면하겠지만 올해 예상되는 30조 원의 규모의 적자를 감안할 경우 내년에도 회사채 발행 한도를 상향 조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 12월 8일 한전법 부결 이후 하루 만에 다시 통과되는 우여곡절은 결국 부채로 적자를 메꿀 수 없고 이것이 한계에 도달한 것이며 전력 요금 인상을 통한 정상화 밖에는 해결책이 없다는 것을 정부, 정치권, 소비자가 다 같이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 내년 전력 요금의 대폭 인상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요금 인상에 더해서
12월부터는 전력 도매 가격 상한제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데 이에 따라 한국전력의 구입 전력비가 낮아질 수 있어 내년은 한국전력 적자폭이 크게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한국전력은 정부 요금 규제 리스크에서 좀 더 자유로워졌다고 할 수 있으며 주가 역시 적자폭 축소 기대감에 우상향 중입니다. 한국전력과 같은 유틸리티 종목이 추세를 잡으면 오랫동안 추세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어 주목해 볼 만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상승의 주역인 기관 매수세가 매도로 전환되기 이전까지는 지속적 관심이 필요한 종목으로 판단하고 눌림목인 2만 원 초반에서 신규 진입 고려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모텍과 한국전력 오늘 관심주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